오케이. 아, 안 했구나. 네. 이거 아니에요. 아니네. 그럼 그전 거 하면 되지. 오케이. 진짜 내가 아니 나풀안 맞췄어. 이거 내 오케이. 그래서 너 수업 시간에 피기하니 Do you take notes in class? Do you take notes in class? 여기서 맞아요? 네. 뭐라 그랬는데? If you take notes, you will be able to remember the lesson a lot better.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if you are take notes 했어. If you take notes지. 그러니까 난 그런 적 없다. 말 표정인데요. 아. If you take notes, you will be able to remember the lesson a lot better. 그렇죠. will be able to 중요한 표현이라 했습니다. 색깔이 안 보이네. 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요. Remember가 기억하다니까 기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But if your teacher is a fast speaker, how can you catch everything? 맞아요. 뭐라 그랬는데? But if your teacher is a fast speaker, how can you catch everything? 그렇죠. If your teacher is a fast speaker, how can you catch everything? But if your teacher is a fast speaker, how can you catch everything?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네. What from the 맞아요. 뭐라 그랬는데? Write down just the important words. Write down just the important words. Okay, 계속해서 Use the short forms of words. Use the short forms of words. 뭐라고요? Use the short forms of words. Use the short forms of words. Use the short forms of words. Okay. 안 나왔던 게 나왔어? 열 개만 해요. 열 개 다 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Use 짧은 형태. Short forms. 무엇이 of words. 짝수할 때는 10개만, 연습한 거 10개만. 다 하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예를 들어 use STV for somebody, STH for something, and for land for language. for를 왜 이렇게 많이 써? 뭐라고요? For example, 이렇게 해야 돼. 뭐라고요? For example. 캡티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왜 썸바라 그래? 썸바디. 썸바가 아니고 썸바디. 아, 제 썸바가 있어요? 어, 자꾸 썸바 그러는데. 썸바가 아니고. For example, use SB for somebody, STH for something, and LANG for languag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너는 필기를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어. This way, can you take notes? 오케이, 묻는 말이니 이게?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뭐? This way you can take notes quickly. Okay, so this way you can take notes quickly. This way you can take notes quickly.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Okay.
그래서 질문한 것들에 대한 대답을 들어볼 시간이네요. 네, 일단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조사들 해오셨죠? 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앞에 뭐가 있었고, 앞에 A가 있었고, 거기에 이어지는 B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면 내용이 길어질까봐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Here are some other good note, here are some other good note taking skills. Put the teacher's words into your own words. The notes will be easy to understand afterwards. Underline the important words in color. You may use stars or circles to highlight them. Go over your notes at the end of class. Okay, go over your notes at the end of class. Okay, 10개만 해. 그 다음 계속해서 If you find notes you cannot recognize. Recognize. Write them again. Okay,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질문은 R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Where are you, 승빈? Here. 네, 모르겠다. 왜 그렇죠? Okay, 일단 here are 하면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 뭐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이죠. 뭐하고 비슷해요? There are 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그럼 내가 왜 하필이면 are 썼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기에 뭐가 있다고 했는데 한 개가 있다 그래? 여러 개가 있다 그래? 여러 개가.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are 인 이유하고 여기에 skills 인 이유하고 이렇게 이렇게 받아들고 하는 거죠. 기술이 있다 그래요. 기술들이 있다 그래요. 기술들이 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기술을 알려주겠단 말이야. 여러 가지 기술을 알려주겠다는 거야. 여러 가지 기술을 알려주겠다는 얘기니까 here is가 아니고 here are고요. Here are 뒤에 무슨 명사? 이런 명사를 보고 무슨 명사라 그래요? 스킬 말고 스킬즈를 보고 무슨 명사라 그래요? 그렇죠. 복수 명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스킬즈가 기술들이란 뜻이죠. 기술들. 얘가 복수형이니까 뭐뭐들이 있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here is가 아니고 here are. 여기 here are만 보고 알 수 있는 거 여기에 뭔가 여러 개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스킬이래요. 스킬즈래요. 오케이. 그러면 이런 얘기 할 차례죠.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못했으니까 둘 다 다시 돌아가서 썸에 대한 얘기. 썸은요. 약간의 뭐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지인 생각 썸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래서 다섯 번째 얘기해 줍니다. 잘 들으세요. 다음번에는 여러분들이 얘기해 줘야죠. 내가 이렇게 얘기해줘. 썸 뒤에는 이렇게 얘기해. 썸 뒤에는 썸 뒤에는 뭐 그렇죠. 셀수 있다면 복수형 이올 수도 있고 두 번째 못올수 있다 셀수 없는 명사도 올수 있다. 두 가지가 올수 있다. 이걸 정리하면 썸 북이야 썸 북스야 썸북스 썸머니 돼 안돼? 네. 이 설명한 거는 썸머니도 된다. 약간의 돈 썸머니 몇 권의 책 썸북스 그 말은 썸북이라고 하면 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죠. 여기에 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스킬즈가 있죠. 스킬즈 썸 뒤에 스킬이야 썸 스킬이야 썸 스킬즈야
그러니까 썸이 왔으니까 스킬이 누가 어느 정도 그런 게 있다고 얘기하는 게 한계가 아니고 여러 개니까 여기에 전부 여기에 R 하고 썸 하고 skills 하고 전부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죠. some books 해야 되고 some money 된다. 셀 수 있으면 복수형 명사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도 올 수 있다. 왜 이렇게 설명하냐? 이거랑 비교해 볼까요? one of 뒤에는 반드시 할 수 있는 그냥 복수형 말고 셀 수, 그러니까 비교도 비교, 비교 학습하고 있습니다. 썸 뒤에는 셀 수 있으면 꼭 복수형. 왜? 썸이 몇몇이라며. 그러면 몇몇 뒤에 셀 수 있는 녀석은 당연히 한 개겠어, 여러 개겠어. 그러니까 썸 북이 아니고 썸 북스 해야 된다고. 그럼 비교해서 원어브 뒤에는 왜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만 가능할까? 원어브의 뜻이 뭐뭐 둘 중 하나라 뜻이죠. 뭐뭐 둘 중 하나. 그러니까 one of my friend 하면 안 되고 one of my friends 밖에 one of my money 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죠. 한 개 두 개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셀 수가 있는 것들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비교 하나 더 해볼까요? many 뒤에는 셀 수 있는 복수형도 가능하고 셀 수 many money 이런 것도 해주고 그쵸? many money 아, 네, 가능해. 아, 안 돼. 맨이 뒤에도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밖에 안 되죠. 그럼 얘랑 비교해서 머치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밖에 못 온다. 머치 북 돼? 머치 북스 돼? 맨이 북스밖에 안 되죠. 왜? 북은 셀 수 있는 명사니까. 이게 수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영어의 수의 표현.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수의 표현 중에 몇 가지를 살펴봐.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중에 썸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썸 뒤에는 썸의 뜻이 몇몇이라는 뜻이니까 할 수 있으면 꼭 복수형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썸 머니 약간의 돈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 썸 타임 약간의 시간. 썸 워터 약간의 물. 썸 보이야 썸 보이즈야.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R 하고 Sum 하고 Skills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오케이.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해석해 보라고 했는데 put the, 일단 put A into B에 대해서 얘기해줘. put A into B의 뜻이 뭐였어? A를 B 속에 넣다. 그러면 put the teacher's words into your own words를 지인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좀 자연스러우고요. Put the teacher's words into your own words. 또. 선생님의 단어를 그렇죠.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죠. 아, 그대로 해석하면 put the라 무엇을 the teacher's words 선생님의 말을 어디 속에 넣어라 into your own words 너 자신의 단어 속으로 넣어라 선생님의 단어들을 너 자신의 단어로 넣으란 말을 조금 더 우리말스럽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내용을 파악하려면 선생님의 쓰는 말을 네가 쓰는 말로 바꿔라 라는 얘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신뢰라는 말을 썼다 치자. 신뢰. 선생님이 신뢰 이런 말을 썼어. 근데 여러분들이 신뢰라는 말을 잘 모른다면 여러분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뭐로 바꾸면 좋을까? 응? 민폐다. 또 신뢰란 말을 뭐, 어? 피해라고 바꾼다.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실뢰? 한글로 썼잖아. 실뢰는 믿음이란 말로 바꿨으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아 예. 실뢰인 줄 아셨군요. Okay. Put the teacher's words into your own words의 뜻은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쓰는 말로 바꾸어라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전련체 이런 말을 썼다. 그럼 무슨 말로 바꿀래?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체 이런 말로 바꾸란 말이죠. 알겠습니까? 과학 시간에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 아직 안 배웠어.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인간의 뜻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o understand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신비네. 이해하는 것. 이해하는 것이죠. 또? 동의하십니까? 이해하는 것이다? 또, not will be easy to understand after words. 맞는 것 같습니까? 이해하는 것?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볼게요. to 뒤에 뭐가 오면 to 뒤에 뭐뭐 하다라는 말이 오면 여러분들한테 네 가지를 말씀 원래는 훨씬 더 많지만 예. 원래는 훨씬 더 많지만 아니,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네 가지 첫 번째 뭐가 될 수 있다? 뭐뭐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뭐뭐 하기 위하여 뭐 위해 똑같은 얘기예요. 뭐뭐하기 위하여 뭐뭐하기 위해.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뭐뭐하기 위한.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뭐뭐? 뭐뭐해서. 이 네 가지 중에 여기서 뭐가 어울리냐 이 말이죠. 다른 문장 속에 그냥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to understand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to understand만 듣고 들고 오면 나도 뜻을 하나로 못 정해준단 말이죠. 근데 지금 문장 속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to understand의 뜻은 뭔가 어울리는 뜻이 있죠, 이 중에. 그럼 the notes will be easy to understand after words가 무슨 뜻일 것 같아 전체적으로. 그 필기가 will be easy. the notes will be easy가 뭐 일단 끊어있게 하면 the notes will be easy가 누가 뭐 하다 동어리죠. 누가 뭐 한대요? 제일 것이다. 필기가 더 쉬워질 것이래죠. 그럼 to understand 가 뭐겠어? 그렇죠. 이해하기 위하여. 이해하기 위하여. 그래서 얘는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뜻이죠. 뭐 하기 위하여 더 쉬워질 것이다. 이해하기 위해서 더 쉬워질 것이다. 그러면 무슨 시처럼 사용됐냐 하면은 얘는 무슨 시처럼 사용됐다? 어찌 시처럼 사용된 거죠. 어찌 쉬워진다? 이해하기에 쉬워진다. 그니까, 예. 그 다음에 질문한 것은 얘를 더라고 읽을지 D라고 읽을지인데 이건 지난 시간에 수업한 거죠. 뭐라고 읽어야 되고 D라고 읽어야 되고 이유는 그렇죠. 뒤에 important란 소리가 들리죠. important. important 할 때 이 소리 들리죠. 이 소리는 영어의 뭐기 때문에 모음이기 때문에 the important words라고 해야 된다. 그렇다면 영어의 모음은 뭐 한글로 쓸까요? 아, 에, 이, 오, 우, 그 다음에 전번에 빠뜨렸던 어, 에 이런 것들이 있다 했죠. 아, 에, 이, 오, 우, 어, 에 이런 것들이 영어의 모음이고 조심해야 될 건 은은 존재하지 않는 소리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여, 야, 뭐 요, 유, 뭐 왜, 워 이런 것들 전부 다 영어의 뭐다? 자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말은 이제 모음이지만 영어에선 자음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저 전번에 필기했던 거 다시 꼼꼼하게 노트 테이킹 했던 걸 다시 한번 보고 있네요. 좋은 학습 습관이네요. 그래서 the important words라고 읽어야 된다. 그럼 왜랑 그런 것도 다 뭐 이런 거 있죠. 왜, 뭐, 왜 이런 거 있잖아. 왜라든지 뭐 왜라든지 자자음입니다. 이것도 다 자음. 이거 빼곤 다 자음이야. 다 자음이지. 예, 다 자음. 왜냐하면은, 이 왜 소리를 만들고 싶으면은, 영어로는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왜 소리는 영어에 없는데, 쓰기에도 어렵네. 이런 소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거 미네.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W가 영어의 자음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U나 이런 소리 U, 야, 여 이런 거는 Y를 사용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Y도 영어의 모음입니다. 아니 자음입니다. 됐습니다.
영어의 글자로서 모음 글자는 A, E, I, O, U 밖에 없어요. 다섯 개. W나 Y는 자음 글자이기 때문에 얘들을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소리들인 여, 야, 요, 유, 왜, 워, 와 이런 것들은 전부 자음식으로 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be important 보여줘야 돼. 그 다음에 may가 두 가지 뜻이 있죠? 오케이. 여기서는 무슨 뜻이야? 오케이. 일단 may가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 상체를 잘 모르겠는데. 알고 있습니까? You may go home. 뭔 뜻이야? You may go home. 아닌데요? You may go home. May I go home? Yes. 그렇죠. 뭐뭐 해도 된다 뜻이 있죠. 일단 뭐뭐 해도 된다. 이때 뭐라고 하냐? 허락의 may라고 합니다. 허락. 그 다음에 두 번째 may는 It may rain tomorrow. 이런 게 있죠. It may rain tomorrow. It may rain tomorrow. 뭔 뜻이야? It may, 5월이 May가 아니고 It may rain tomorrow. I'm 뭐뭐 할지도 모른다죠. It may rain tomorrow. 내일 비가 내릴지도 모른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추측이라도 추측. May는 뭐뭐 해도 됩니다 라는 May도 있고 조동사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뒤에 하다시를 꼭 가져야 되는 can이나 will이나 may, must 이런 것들, should 이런 것들 같은 규칙이에요. 그 중에 may가 가지고 있는 뜻은 뒤에 하다시를 가지고 항상 가지고 할 use가 use라는 하다시가 보이죠. 사용하다. 그래서 may use하면 사용해도 된다라는 뜻으로 쓸 수도 있고 사용할지도 모른다도 될 수 있어. 근데 이 문장에서는 어느 게 더 잘 어울려? 그렇죠. 사용해도 된다죠. 그래서 이 메이는 뭐의 메이다? 허락의 메이다. 너는 사용해도 돼. You may use. 그 다음에 또 to highlight them. 일단 them에 대한 얘기 먼저 해볼까요? them에 대한 얘기. 아, 지인이 them에 대한 얘기. 네? 설마 내가 댐의 뜻을 물어봤겠어요? 댐의 뜻은 그것들을 이란 뜻이죠. 몰랐나요 혹시? 아니요. 설마 댐의 뜻을 내가 몰랐나요? 데이의 목적격이죠. 그래서 데이는 주격이고 댐은 목적격이죠. 어, 그래서 댐에 대한 얘기. 내가 이런 것도 어? 이런 거 대명사냐 대명사 뭐 대신 왔냐 조사해오라는 거잖아요. 뭐 대신 왔냐. To highlight them. 그래서 them은 뭐 대신 왔어요? Understand 대신 왔습니까? Underline the important words in color. 문장 대신에 댐이 오나요? 댐이 그것들인데 댐은 당연히 뭐 대신 왔어? The important words 대신 왔죠. 그 중요한 단어들 대신 왔죠. 그 중요한 단어들. 댐은 The important words 대신 왔습니다. 그러면 highlight the important words 이것도 원래는 highlight the important words. 그럼 highlight the important words는 중요한 단어들을 뭐하다야? 강조하다죠. 근데 그 앞에 to가 붙었네. 그러면 네 가지 중에 뭐예요? You may use stars or circles to highlight them. 는 것. 그렇죠. 그래서 너는 사용해도 된다. 무엇을? 별들이나 또는 동그라미들을 그것들을 강조하는 것. 이러죠. 그렇죠? 그것들을 강조한 너는 그렇죠? 너는 사용해도 돼. 이러야 되는데 그렇죠? 뭐나 뭐를 별들이나 동그라미들을 그것들을 강조하는 것 이러죠. 그렇죠? 당연히 뭐뭐 하기 위하여죠. 뭐뭐 하기 위하여.
너는 사용해도 된다. 뭐나 뭐를 stars or circles를 왜요? to highlight them 하기 위하여. 그 중요한 단어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별 모양이나 또는 동그라미 모양을 사용해도 됩니다. 이런 뜻이죠.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왜 사용해도 됩니까? 왜 사용해도 됩니까? 왜 사용해도 된다? 그것들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래서 마치 무슨 시처럼 사용되고 있어? 하다시가. 그렇죠.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왜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go over your notes at the end of class. If you find notes you cannot recognize, write them again. 그래서 them에 대한 얘기. 네,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수업하고 있어서. 뭐 편한 자리에 아무 자리나 앉아있어요. 뱀에 대한 얘기. 노트 대신 왔다. 오케이, 그래서 뱀은 뭐 대신 왔냐. Note you cannot recognize 대신 왔죠. Note you cannot recognize. 규현이 맞나? 얘는 오늘 수업할 때 쓸 거야, 이거. 지금 상과, 지금 시험 대비가 좋았거든? 지금 수업 조금 나갔어. 안녕하세요. 그래서 자 여기에 note you cannot recognize는 선생님이 수업을 해줬죠. 그래서 note you cannot recognize가 무슨 뜻이야? 네가 알아볼 수 없는 필기들 이란 뜻이었어. 네가 알아볼 수 없는 필기들. Note you cannot recognize. 여기에 대시 생략됐다고 했고요. 이 대시 하는 짓은 지금부터 무슨 시 시작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표시하면 다 무슨 시야? 그 어떤 시죠? 뒤리고 하는 거죠. 어떤 note you cannot recognize 하는 note. 네가 알아볼 수 없는 필기들. 그러니까 이 문장의 뜻은 if you find, 만약 네가 발견한다면 이 말이야. 뭘 발견한다면? Notes, 필기들을 발견한다면. 필기들은 필기들인데 어떤 필기들? You cannot recognize. 네가 알아볼 수 없는. 됐습니까? 막 선생님이 빨리 막 말하다 보니까 내가 막 쓰다 보면 날려 쓰겠죠? 그럼 그러다 보면 뭐예요? 알아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if you find notes you cannot recognize. 그러니까 만약 네가 발견한다면, 뭘 발견한다면? 네가 recognize, 알아볼 수 없는 필기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write them again. 그것들을 뭐하래요? 다시 한번 더 쓰래죠. 그러면 그것들을 다시 한번 더 쓰라고 했으면 그것들은 뭘 다시 쓰라는 얘기겠어? 네가 알아볼 수 없는 필기들 대신 왔죠. 그래서 them은 notes you cannot recognize 대신 온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들을 전혀 them이 그것을 모르겠고 바로 제대로 내가 답을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깨보겠습니다. 네. So here are 여기에 있다 고 있는 거 여기에 있다 뭐가 있다 some other good note taking skills 몇 가지 다른 좋은 필기 기술들이 있다. 지금부터 좋은 필기 기술을 뭐 하겠다 소개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Here are some other good note taking skills. 그다음에 첫 번째 기술은 put해라. 뭘 put하래요? The teacher's words 어떻게? into your own words.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네가 사용하는 단어로 바꿨어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단어로 했을 때 효과는 the notes will be easy. 누가 어떻게 될 거래요? 필기가 쉬워질 거래도. 뭐 하기에? 이해하기 위해서. 언제? 나중에. 나중에 이해하기에 easy해질 것이다. 쉬워질 것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하는 거, 두 번째 기술. 여기에 skills라고 했으니까 한 가지 기술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스킬에 대한, 그러니까 첫 번째 스킬은 요 부분이죠. 요렇게 해라 그랬고, 이렇게 했을 때 효과는 이렇게 된다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는 underline 해라. 뭐를 underline 하래요? The important words를. 어떻게? In color. 단어들 어떻게? 색깔을 사용해서. 색깔로. 이건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선생님이 끄는 거죠. How에 대한 대답이죠. 이건. 됐습니까? Underline 하세요. 뭘 얘는 what에 대한 대답인 거죠. Underline 해라. 무엇을요? The important words를. 어떻게요? In color. 그러니까 형광펜 같은 거 사용하라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의 이렇게 할 때의 추가적인 설명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요렇게 해도 돼 라고 얘기한 거죠. 요렇게 할 땐 요렇게 해도 돼. 뭐 해도 된다? 사용해도 된대죠. 뭐 또는 뭐를? 별표나 동그라미를. 왜? To highlight that. 그것들을 뭐 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 필기할 때 하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이건 잘 모르겠다 하면 별표 막 하잖아. 같이 무의식적으로. 그렇죠? 됐습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스킬즈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두 개 이상 했는데 세 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 하래요? 그렇죠. 뭐를? Your notes. 언제? 그렇죠. 수업이 끝날 때. 수업이 마무리될 때쯤 go over your notes. 네가 필기한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봐라. 그렇게 할 때 주의사항. 그렇게 할 때 그냥 보란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만약 그 다시 한번 go over 할 때 뭐 하게 된다면, 그렇죠. Notes you cannot recognize 를 find 하게 된다면 write them again. 네가 알아보지 못한 그것들을 뭐 해라? 다시 한번 더 써라. 그래요. 왜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왜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만약 일주일 뒤에 주말에 내가 핑계한 거 다시 봐. 그러면 선생님이 하신 말이 생생하게 기억납니까? 안 나니까 내가 알아보지 못하게 쓴 것을, 아, 이게 내가 뭘 잘못 쓴 건지라고 고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없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수업 끝날 때쯤 다시 한번 보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고요. 오늘은 선생님이, 뭐, 지금 수업 중에 만들 시간이 없어서. 됐습니까? 오늘 한 몇 시쯤이냐? 7시 이후에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 이후에 시간 되면 조금씩 복습하도록 하세요. 얘는 쓰기 시험 못, 애가 돼요? 쓰기 시험 못 하겠죠. 좀.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뭐, 내일 할 것들 선생님이 준비해 놓을 거예요. 예, 일단 단어 시험은 쳐야 되겠죠. 레벨 3, 아, 뭐야, 유닛 3에 대한 거. 됐습니까? 수고했습니다.